안녕하세요, 봉독자들. 오늘은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겟레디윗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 바른 채로 촬영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지금 쪽쪽 갈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얼른 요거 벤튼의 구아바 스킨 토너 패드. 지금 요거 밑에 보면 한 10장도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좋다고 재구매할 의사 완전히 있다고 했던 제품이거든요? 탁 붙여주고 살 것 같아. 이렇게 한 2-3분 정도만 냅둘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렇게 떼어주고요. 아무튼 날씨가 많이 더워진 만큼 요즘 계절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간단한데 이목구비 확 살려주는 좀 신상템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찍어볼 거예요. 제가 푸켓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안 맞았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볼 주위에 후두둑 뭐가 올라온 거예요. 요즘에는 얘네들 관리하느라 아주 바빠 죽겠습니다. 그 여드름 말고도 제 바디 피부를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좀 많이 타왔어요. 그래서 얼굴도 살짝 전체적으로 뭔가 노리끼리해지고 살짝 탁해진 느낌이 있어서 요즘 관리해주고 있는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디어클레어스의 프레실리 주스 뜨 비타민 차징 세럼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기 전에 지금이 딱 이런 잡티 관리해주고 톤업 시켜주기에 딱인 시기거든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비타민 세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뒤집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초예민 보스 피부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적일까 봐 걱정을 했는데 뒤집어지지 않고 잘 맞았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엄청 가볍고 흡수가 진짜 빠른 편이에요. 피부에 수분 충전도 적당히 돼서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고 있는데 지금 바른 것처럼 꽤 듬뿍 발라도 겉도는 현상이 하나도 없어서 여름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처럼 별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어두워진 피부톤이나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니까 뭐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칭찬해야 될 게 이렇게 바르자마자 은은한 광이 되게 예쁘게 돌거든요? 그래서 피부 화장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이마나 광대같이 좀 면적이 넓은 부위에는 은은한 광채가 올라와서 피부 표현이 훨씬 더 고급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 색소 침착과 톤업을 위해서 열심히 이 비타민 세럼을 발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어클레어스에서 오늘을 차지하기 위해 매일을 열심히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을 차지해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팝업부스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퓨의 마데카소 사이드 크림. 이걸 제가 대용량으로 써서 아직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한껏 계속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톤업과 색소 침착은 아까 그 비타민 세럼으로 관리하고 이런 마데카소 사이드 크림으로 좀 예민해져 있는 피부를 계속 진정시키는 의미로다가 써주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나 또 땀날라 하네. 그리고 선크림은 무조건 필수죠. 이건 스킨앤랩의 하이베리아 프레쉬 선 로션. 제형이 정말 로션같이 가벼워서 전 이렇게 많이 발라요. 그리고 목에도 무조건 발라주고 손등에도 항상. 아니 선크림 짤 때 나만 이렇게 했잖아? 전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크림 짤 때마다 아주 신나게 막 그림 그리면서 얼굴에 짜거든요? 그 선크림도 밀리는 거 하나 없이 아주아주 흡수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써볼 쿠션은 요거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 벨벳 커버 쿠션 뉴클래스 21호. 요거는 그로브 에디션이라서 나름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날이 너무 빨리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무섭긴 한데 저는 워낙에 약간은 세미매트? 벨벳한 질감의 이런 쿠션을 좋아하잖아요. 네, 이 에스쁘아 비벨벳 라인을 워낙에 잘 쓰고 있던 쿠션이기는 하지만 또 오랜만에 다시 써보니까 얼굴에 아주 착 달라붙는 게 이제 딱 더워지는 지금부터 쓰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에스쁘아 21호 쓰면 항상 떠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내 피부보다 살짝 어두운가? 싶을 정도로 한 0.5톤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피부보다 밝아 보이기까지 하는 건 내 기분 탓일까? 아니면 내가 진짜 그만큼 탄 걸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밑에가 다 지워졌는데 더샘 요 컨실러 펜슬로
색소침착이 조금 심하게 남아있는 부분만 이걸로 톡톡 가려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루나의 컴피 투명 피니쉬 파우더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날이 좀 더워지니까 이런 파우더 처리는 좀 귀찮아도 해주는 게 확실히 화장도 오래 가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턱 라인 위주로 해주고 코 옆에. 그리고 저처럼 웃을 때 팔자주름 확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확실히 여기를 파우더를 해주면 조금 더 뽀송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약간 한 끗 차이로 이목구비를 깔끔하고 좀 돋보이게 살리는 법이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꼭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눈썹을 그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제 헤어 컬러보다 살짝 밝은 게 보이죠? 이거는 진작에 제가 눈썹 염색을 살짝 밝은 톤으로 해둔 건데 제 지금 눈썹 컬러랑 비슷한 여기 이 컬러를 약간 회갈색 눈썹 안에 채워줄게요. 절대 내 헤어 컬러보다 진해지지 않게 한 톤 밝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한 컬러로 먼저 이렇게 부드럽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컬러만 채워줘도 인상이 조금 밝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에스쁘아의 더블 오브 밸런스 펜슬 애쉬 브라운 좀 더 정교하게 잡아볼게요. 진짜 이것도 한 네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 전 항상 그릴 때 앞꼬리는 정말 연하게 그리고 여기 밑에를 살짝 각을 살려서 잡아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눈썹보다 조금 더 약간은 각지게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앞에 다시 부드럽게 풀기. 그러면 끝! 눈썹은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요. 삐아 쉐이딩 2호 쿨박스를 사용을 해서 넓은 면적부터 쓸어줄게요. 여기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저처럼 광대가 살짝 있고 턱이 약간 뾰족해져서 좀 날렵해 보이는 이 인상을 부드럽게 풀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 광대부터 약간 들어가게 여기를 쳐주고요. 여기 밑에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턱도 다 쓸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귀 바로 옆에 사각턱만 아주 살짝 그리고 여기 턱끝을 많이 쳐줍니다. 그리고 옆에 관자놀이도 저는 살짝 들어간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건들면 안 되고 여기 이마로 와서 이마 옆에 여기 잔머리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만 살짝 쓸어주세요. 다음은 요거 필리밀리 857 브러쉬 사용해서 노즈 쉐이딩 들어가 봅니다. 여기 눈썹뼈 안쪽부터 시작해서 살살살살 내려와 주세요. 제가 눈밑지방 이거 한 다음에 만족도가 너무 높고 뭔가 인상 자체가 진짜 깔끔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밝아지고 어쨌든 눈밑에 이렇게 한 겹 있던 게 사라지니까 사람이 전체적으로 인상 자체가 좀 좋아 보이는 거죠. 저는 진짜 핵 만족 중입니다. 여기 끝을 U자로 한 번씩 꼭 잡아주세요. 그래야 코끝이 조금 더 뾰족하게 올라가 보이는 느낌이 살고 대신 중안부는 살짝 줄여주기 위해 여기 코 한번 저는 끊어줘요. 살짝 티 안 나게 짧아 보일 수 있도록 여기 가운데 한번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코가 갑자기 이렇게 뿍 생겼죠. 살짝 눈밑 애교살 잡아주고 오늘은 노베브 립펜슬 사용할게요. 제가 그전에는 이 컨투어링을 나중에 했는데 요새는 먼저 하는 게 좀 더 좀 효과가 확 나길래 먼저 이 어두운 부분으로 입술선에 따라서 그림자를 딱딱 넣어줘요. 넣어주고 입꼬리 살짝 올라가게 여기 잡아줍니다. 이 반대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릭 베이지가 되게 쓸모있고 색깔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 컬러 되게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방금 올렸던 그 컨투어링 컬러 바로 위에 이렇게 하면 입술이 묘하게 커지고 도톰해지면서 존재감이 확 생기죠. 오늘은 요거 짠! 데이지크의 신상 섀도우 팔레트 캔디베리. 먼저 요게 가장 밝은 컬러로 이 팔레트 구성 자체가 펄이 섞인 게 많은데 제가 최근에 펄땡이를 올린 지가 조금 된 것 같아서 기분 낼 겸 오늘은 펄을 많이 사용을 해볼 거예요. 눈 밑에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 브라운 컬러랑 옆에 핑크를 아주 살짝만 찍어서 그러면 약간 코랄 브라운
컬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혀 인위적이지 않죠? 여기서 또 한 끗 차이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쌍꺼풀이 눈을 딱 떴을 때 눈두덩이에 한 반쯤 먹히는 이런 유형의 눈은 핑크가 가미된 섀도우를 올릴 때 쌍꺼풀 라인 너무 위쪽으로 여기 위까지 올라오면 눈이 많이 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핑크 컬러, 붉은 계열이 많이 섞인 섀도우를 바를 때는 이 쌍꺼풀 라인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좀 조심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눈이 그리고 많이 처졌잖아요. 눈이 한없이 처지는 것 같아. 이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섀도우를 바를 때 밑으로 내려서 바르지 않고요. 최대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화이트 골드 핑크 섞인 이 펄이 너무 은은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눈 위쪽에 이렇게 톡톡 발라 올릴게요. 이 쉬머한 느낌이 진짜 예뻐. 눈을 감았을 때 아주 은은하게 펄이 올라와요. 눈 밑에 애교살을 살려줍니다. 이 매트한 찐 브라운 컬러를 저는 여기 항상 강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눈밑 점막 가까이 한번 이렇게 길을 터줘요. 그럼 조금 더 음영이 한 번 더 이렇게 탁 지면서 눈매가 더 깊어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 진한 컬러 한 번 더 집어서 눈 끝에가 처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리면서 눈꼬리를 올라간다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위로 위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육안으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죠. 여기도 똑같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내 눈꼬리는 처지지 않았다 라는 느낌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라이너, 이건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딘토의 리퀴드 아이라이너인데요. 여러분 제가 속눈썹 펌을 태어나서 두 번째로 해봤거든요. 푸켓 가기 전에 좀 편하려고 해봤는데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화장할 때도 너무 편하고 제가 뷰러 올려줄 때보다 더 바짝 올라가게 돼서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 꼬리만 이렇게 잡아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살살 중간중간 좀 많이 비어보이는 점막을 채운다 느낌 정도로만 해주고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눈매가 엄청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눈꼬리를 싹 올려주고요. 그리고 말했듯이 속눈썹 펌이 이미 돼 있는 상태라서 이거 피의 J컬링 마스카라. 이거 너무너무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찍고 나서 글램핑을 가거든요, 오늘 저녁에. 근데 제가 사실 지금 목이 담이 제대로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글램핑 갈 수 있으려나? 촬영은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지금 너무 한 2시간 만에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마스카라 바짝 집어 올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눈 짱짱하게 올려주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꿀조합 두 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허쉬 컬러거든요. 컬러 여쿨에게 왕추천해요. 특히 여쿨 라이트 분들. 제가 이거 바르면 형광등이 빵 켜지는데 근데 얘가 채도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풀로 다 바르면 쭉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어뮤즈의 이 듀틴트 물복숭아 이걸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허쉬를 바릅니다. 베이스로 발라준 다음에 이거 허쉬 컬러. 이제 질릴 때도 됐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이 조합. 안쪽에 이렇게 이게 색감도 색감인데 제형이 진짜 글로시해서 이거 바르고 사진 찍거나 영상 찍어보세요. 너무 잘 나와서 진짜 기절할걸요? 이 컬러랑 광택감이 너무 예뻐. 제가 진짜 몇 개월째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고요. 여기다 볼 터치를 오늘은 조금 세게 올릴 거예요. 블러셔는 이거 롬앤의 바인 누드 바를 거예요. 이 바인 누드를 조금 많이 묻혀서 오늘은 입술도 마젠타 컬러로 발랐기 때문에 오늘 블러셔를 대놓고 이런 보랏빛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컬러도
너무 예뻐. 여기서 팁 하나 더 나가면 저처럼 광대 줄이고 싶고 중안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광대를 포함해서 가로로 이렇게 넓게 발라보세요. 일자로 눈밑 조금 가까이 가로로 발라서 한번 끊어주니까 중안부가 좀 줄어드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광대를 이 컬러로 한 번 더 덮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이 광대 라인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머리랑 옷을 살짝쿵 바꿔 입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헤어랑 옷을 입고 왔어요. 자, 요즘에 이렇게 깃털 살짝 나오게 해서 밥 먹고 마는 이 머리에 꽂혀서 자주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링인데요. 오늘 이렇게 쿨쿨한 마젠타 메이크업을 해서 악세사리도 좀 실버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곧 나가볼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